오늘은 MP5로 커스텀에 왔습니다. 탄은 TST GGH 탄입니다. 아니 유설님, 탄을 왜 그런 걸 쓰시나요? TST GGH 탄은 뉴비분들도 쉽게 수급할 수 있는 탄이라서 이번 영상에 들고 왔습니다. 대체로 9mm 탄들의 공통적인 단점은 관통력이 낮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관단총은 소총보다 모딩 값이 덜 들고 소총에 비해서 반동이 착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스크스나 모션 나강의 지루함을 느끼셨다면 TST GGH 탄을 사용하는 기관단총 PP1901이나 MP5를 추천드립니다. 어? 그러면 모딩 안 해도 반동이 쉬운가요? 소총보다는 쉬운 편이죠. 그러니까 상하 반동만 잡으시면 꽤 쓸만합니다. 이제 구주유소에서 나와 주유소로 가고 있습니다. 주유소로 가던 중 멀리서 들리는 총소리와 사람을 만났습니다. 왜 이게 안 맞아? 오 잠깐만. 이거 무조건 PMC다. 야! 반동 잡기 쉽다며! 상대가 무빙을 잘 치네요. 와 뭐야 어떻게 이겼지? 아니 다 예상한 상황입니다. 맞죠? 이게 PST GGH와 MP5의 성능입니다. 오 마이 가쉬! 뭐야 체력이 달지도 않았어 거의. 이게 MP5? 대충 파밍을 끝내고 주유소와 검문소 사이에 왔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들리는 총소리. 에? 유저가 죽었는데 이거? 아 좀 맞아라. 와 진짜 벡터 겁나 못 쓰시네. 이번 영상은 벡터랑은 상관없으니 조용히 하세요. 아니 왜 벡터 탄을 쓰냐고. 아 이거 비싼 건데. 주변의 스키브들을 다 정리하고 아까 본 유저를 파밍하려고 합니다. 어라? 아니 더블 배럴 미친. 더블 배럴을 보고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주유소 방향으로 향합니다. 이제 파밍할 거 없으니까 나갑시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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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까? 조만간 르샬라 잡는 영상도 찍으려고 했었는데. 아 근데 많이 먹었는데. 아 뭐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갈게요. 갈게요. 뭐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다음에 올게요. 예. 에? 제발, 제발, 제발. 진짜. 보트 탈출이 불가능해서 RUAF 르아프 탈출구로 달려왔습니다. 잠깐만 나 왜 커스텀 왔어? 아, 왜 왔냐? 왜 왔지? 무지성으로 커스텀에 와서 무지성으로 신굴조까지 왔습니다. 신굴조도 사람만 없으면 파밍하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쌀레와 파밍을 해야 할 때 인텔 건물이랑 신굴조로 가시면 한 당 최소 한 개씩은 드실 수 있습니다. 설탕 제발 줘. 그때 들리는 발소리. 유저인지 스캐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대가 누군지 확인하러 가보죠. 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아씨 깜짝이야 사례비시네 죄송합니다 자 이거 헬멧 쓰지 마세요 이거 쓸 바에 그냥 빼고 오세요 파카? 초반엔 어쩔 수 없는데 이거 쓸 바에는 레그맨의 그 3레벨 갑바 그거 쓰시고 토즈 쓰지 마세요 권총 들고 오세요 차라리 대충 유저 훈수를 해주고 나서 아까 보스들이 있었던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루시텔라 형님 계십니까? 뭐야 없나? 저기요? 없나 보네? 깜짝이야 씨 뭐야 왜 보자마자 안 쐈지? 뭐지? 6레벨 아 죄송합니다 와 다리만 쏘네 정말 다행이게도 서로 암묵적인 휴전을 하고 저는 회복을 상대는 빤스런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치부야 회복을 다 하고 기숙사에 왔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하니 말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상대는 도망을 포기한 듯 치코리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야 꿀숲에 숨었는데? 치코리타 미친 치코리타의 배우를 노리기 위해 반대쪽으로 크게 돌아서 왔습니다 하지만 나올 생각이 없어 보이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들어가야겠죠 뭐야 어디 갔어? 어딨어? 이때 들려오는 기숙사 외부 철계단 소리 메타볼리즘 레벨 쭉쭉 찬다 쭉쭉 차 아주 사우팔 역시 재밌구만 고스톱